느껴진 하이픈 사용은 이렇게 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그만둬야 하는 나쁜 식생활 습관 5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양은 냄비 사용.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많이 쓰이는 양은 냄비. 집에서 김치찌개나 라면 등 손쉬운 음식을 해먹곤 하는데 양은 냄비는 니켈과 아연 등을 섞어 만든 합금 그릇입니다. 그래서 산도와 염도가 높은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양은 냄비로 조리해서 먹으면 어지러움증과 빈혈 증세, 심하면 뇌신경 계통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해주고 특히 이유식 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뉴스를 저는 예전에 봤었는데 양은 냄비에다가 김치가 이제 산도가 높잖아요. 그 김치에 관련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나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치매에 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나서부터 양은 냄비를 거의 피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식당이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저도 그 정보를 접하고 난 뒤로는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먹다 남은 통조림 보관. 우리가 흔히 먹는 통조림의 캔 재질은 주석,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내면에는 녹슬는 것을 막기 위해 에폭시 수지 코팅을 합니다. 통조림 개봉 후 식품을 그대로 캔 채 보관하게 되면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개봉 후 실온 보관, 냉장 보관할 경우 제품이 변질되어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개봉한 후에는 반드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스햄! 그거를 요리하고 남은 반은 그냥 그 통조림 그대로 랩에 씌워서 보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안 좋은지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참치캔이나 뭐 이런 캔 종류 음식을 먹고 그냥 네. 보관하는데 이게 안 좋네요. 세 번째,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 보관. 특히 자취를 하는 분들은 플라스틱에 음식 보관을 자주 합니다. 일부 음식의 경우 플라스틱과 닿으면 부정적 반응을 일으켜 해로운 화학 물질을 음식물과 함께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데워 먹는 음식이라면 그 위험은 두세 배 더해집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냉동시킬 때 사용하는 게 좋으며 음식을 보관할 때는 유리, 세라믹, 스틸 제품을 이용해줍니다. 지금 제 냉장고에 거의 플라스틱 용기예요. 저희 집도 거의 다 플라스틱 용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내 몸에 쌓이는 거잖아요.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네 번째, 쿠킹오일에 고기 굽기. 가정이나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쿠킹오일을 밑에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킹오일은 높은 온도에 노출됐을 때 많은 알루미늄이 빠져나오며 이 알루미늄은 소량이라도 일정량 이상 지속 섭취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 피부 알레르기와 빈혈 등을 유발합니다. 냉동 삼겹살 집이나 아니면 캠핑하거나 이러면 쿠킹오일에다가 고기 많이 굽잖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구워 먹었었는데 저도 이 뉴스 정보를 듣고 전 끊었습니다. 저도 끊어야겠네요. 다섯 번째, 코팅 벗겨진 후라이팬. 코팅된 후라이팬은 사용도 편하고 설거지 또한 편합니다. 테플론의 원료인 퍼플로로옥타노 엑시드를 사용하는데 팬을 오래 사용하거나 강하게 긁혀 코팅이 벗겨지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팬에 코팅이 벗겨졌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줍니다. 저도 후라이팬을 쓰다가 벗겨져도 아 이번 한 번만 쓰자 한 번만 쓰자 이러고 계속 쓰는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인 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네요. 체크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벗겨졌다면 바로 버리고 새 걸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빨리 그만둬야 되는 나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습관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한 3개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서 내 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도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